자, 지도삼국지 그 일곱 번째 시간, 오늘은 왜 한중을 계륵이라 부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중국은 평평한 대륙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중국은 동부와 남부 지역만 평야이지 서부와 북부는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서부 지역에 산악 속에 움푹 들어간 분지가 나타납니다. 이 지역을 중국은 전통적으로 촉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라 행정구역상 익주라고 불리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화북 지역의 평야가 가느다랗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지역을 중국은 옛부터 관중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좀 더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이 바로 제가 말했던 촉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안이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관중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작은 분지가 또 있습니다. 산악 사이에 끼어 있죠. 이 지역이 바로 문제의 한중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러면 왜 중국인들은 관중지역을 관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 이유는 이 관중지역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4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먼저 동쪽에는 함곡관이 있었습니다. 이 함곡관을 기준으로 동쪽을 관동지방이라고 불렀고 서쪽을 관서지역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국 고대사를 공부할 때 관서지역이라고 말하면 이 함곡관 서쪽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무관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 대산관, 북쪽에 소관, 이렇게 4개의 관문으로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을 관의 중심에 있다고 해서 관중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관중과 촉 사이에 있는 이 한중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촉을 점령한 유비 입장에서는 관중으로 가는 전초기지 역할을 한중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조 입장에서 역시나 촉으로 입성하는 길목 역할을 한중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지도로 살펴보자면 이 촉지역에 유비가 터전을 잡았다 그랬죠. 그리고 이 관중 땅은 조조의 손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한중이란 곳을 먼저 점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한중에서 유비와 조조 사이에 공방전이 벌어졌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이 한중은 조조보다 유비에게 엄청 중요한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비가 한중을 취하게 되면 그 의미가 남다르기 때문인데요. 자, 왜 유비에게 한중이 중요한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시계를 400년 전으로 돌려봐야 합니다. 삼국지가 딱 200년대 있었던 일이라면 40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기원전 200년쯤이 됩니다. 이때 세상이 어땠습니까? 바로 초나라와 한나라가 격돌하는 진나라가 무너진 그 혼란기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초패왕 항우와 한고조 유방이 천하를 놓고 격돌하던 그 시기였다는 것이지요. 이 한중이 왜 중요하게 될까요? 자, 진나라가 무너지고 곳곳에서 호걸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디까지나 혁명투사일 뿐이고 이 구심점을 잡아줄 인물이 필요하였는데 그 인물이 바로 의제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의제는 초나라의 멸망한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의제를 내세울까요? 자, 정치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명분이라는 게 중요한데 이 의제에게는 명분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치기로 목축업을 하고 살고 있던 이 무식한 의제를 천하의 제후들이 받들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 의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의제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명분이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의제가 천하 제후들을 놔두고 공포를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자에게 관중 왕을 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중에 먼저 입성하는 자에게 관중왕을 시켜준다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의제는 훗날 항우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김종직의 조의제문에 나오는 조의제문, 이 의제를 조문한다는 문장이죠. 그래서 갑자사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등장하는 의제가 바로 이 조나라, 멸망한 조나라의 마지막 후손이었던 이 의제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그 시대의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진나라의 수도 함양은 이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대가 바로 제가 관중이라고 그랬죠. 이 지역으로 먼저 침투하는 자에게 관중왕을 시켜주겠다고 의제가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 함양 지역을 먼저 점거한다는 것은 진나라를 무너뜨린다는 것이 되겠죠. 자, 아까 봤던 관중의 지도입니다. 자, 관중을 향해 제후들이 공격해 들어가는데 이 항우는 함곡관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진나라 입장에서 이 항우와 함곡관에서 대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항고조 유방은 우회하여 이 무관을 뚫고 함양에 먼저 진격해버렸던 것입니다. 자, 의제가 관중에 먼저 입성한 자에게 관중왕을 시켜준다고 했죠. 그러면 유방이 관중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항우가 그것을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아니겠죠. 이 항우는 오히려 관중을 공격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유방은 항우에게 자신은 관중을 차지할 뜻이 없었으며 오히려 항우에게 바치기 위해서 준비해놓고 있었다고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 사건이 바로 그 유명한 홍문의 열입니다. 유방이 먼저 이 관중 땅으로 들어갔다 했죠. 그리고 뒤늦게 온 항우가 관중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약속은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의제라는 천자가 천하에 공표를 한 사실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항우는 힘으로 관중 땅을 뺏었지만 천하 만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유방에게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관중 땅은 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바로 이 한중 땅을 유방에게 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는 이러했습니다. 관중 땅에 이 한중이 바로 걸쳐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관중으로 가는 입구이기도 한 이 한중이 관중이나 마찬가지라며 유방을 한중왕에 봉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방은 한중으로 가게 되고 한중을 넘어 촉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유방이 열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열 받겠죠. 하지만 힘이 없었던 유방은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항우는 팽성으로 돌아가 이 조나라를 이끌었고요. 유방은 한중을 바탕으로 이 촉지역으로 들어가 한나라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따라서 유방이 세운 나라 이름이 한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을 관통하는 강을 한수라고 불렀는데 이 한수는 양자강에 합류하는 지류입니다. 이것을 왜 조조가 신경을 쓸까요? 바로 한고조가 한중을 바탕으로 한나라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이라고 자칭하는 유비가 만약에 한중을 삼키게 되면 한고조처럼 다시 한번 한중을 바탕으로 중국 천하를 통일하겠다는 그런 데자뷰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조조가 힘으로 유비를 제압할 수 있지만 명분이라는 게 들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할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조 입장에서는 장로, 마초 같은 인물들이 이 한중을 집어삼켜봐야 쿨하게 그냥 너나 처먹어라 이러면 끝나는 문제지만 유비가 한중을 집어삼키게 되면 조조 입장에서는 머리가 아팠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던 조조 입장에서는 자그만 한중 분지가 자기에게는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는 땅에 해당되지만 그것이 만약 유비에게 넘어가게 된다면 유비는 그것을 바탕으로 큰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조는 이 한중이 자신이 먹기에게는 귀찮고 유비 주기에는 너무나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조는 한중을 계륵이라고 칭했던 것입니다.